신문문은 신령스러운 현무라는 뜻으로 1395년 경복궁을 창건할 때 북쪽 궁성엔 목책으로 이루어지고 북쪽 문은 없었다. 1433년 세종 15년에 비로소 제대로 된 북문을 지었으며 원래 북쪽 문에는 이름이 없었으나 1475년에 예문관대제약 서거정이 신무문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신무문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북쪽에 있는 데다 풍수지리적으로 북쪽이 음을 의미하므로 평소에는 닫혀 있었다. 다만 비상시나 나라에 변고가 생겼을 경우 또는 왕이 비밀리에 궁 밖을 나갈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신무문은 1519년 11월에 기묘사화가 시작된 곳으로 중종이 하룻밤 중에 승지들도 모르게 훈구 대신들을 불러 신무문으로 들어오게 했고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 청하기로 하여 기묘사화를 신무문에 난 북문지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